네, 반갑습니다. 테마불사 김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으로 모멘텀 짚어드렸던 MBT가 오늘 17%가 넘는 급등 보여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차적인 모멘텀만으로 영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총 9종목입니다. 1차적인 모멘텀 분석이지만 과연 어떤 수익률을 보여줬을지 한 종목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이컨텐트입니다. 제가 11월 13일에 영상을 올렸지만 11월 12일에 영상을 찍었던 종목이고요. 11월 12일 종가 기준으로 67,300원이었던 주가가 영상으로 모멘텀 추천드린 다음 85,900원의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약 28%의 상승입니다. 다음 종목으론 랩지노믹스입니다. 제가 위드 코로나가 진단키트의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11월 13일에 종가 기준 24,150원이었던 주가가 4만원을 달성하면서 약 7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네오위즈입니다. 11월 16일에 29,250원에 제가 영상으로 추천을 드렸고 그 뒤로 34,700원을 찍으면서 18%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A테크 솔루션입니다. 11월 23일에 16,300원에 영상으로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날 바로 17,350원에 약 6.5%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제가 딱 최고가에 팔아서 기억에 남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최근에 나갔던 대박 종목이죠. NHN 벅스입니다. 12월 3일에 11,500원에 제가 싸이월드 테마 대장주라고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보여주고 이틀 동안 눌림목 보여주고 오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주가 추세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영상으로 추천드렸을 때보다 약 5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MBT입니다. 12월 8일 어제죠. 23,600원에 영상으로 모멘텀이 있다고 추천을 드렸고 오늘 17%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은 종목으로는 넥스턴바이오, 미투온, 미투젠, CBI 등이 있는데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제가 추천했던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개인적으로 기대를 갖고 지켜봐도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2월 6일 기준으로 영상을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음 날부터 이렇게 3일 동안 빠지기 시작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분할로 계속 매수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항상 영상 말미에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니 매매에 있어서는 신중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제가 직접 매매했던 종목들이었고 단순히 테마불사 모멘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말 그대로 종목 리딩이 안 되시기 때문에 신중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윙 종목 위주로 테마불사반 무료로 오픈하려고 합니다. 유료 리딩 수준의 스윙 종목 리딩을 진행할 거고 무료로 참가 가능하십니다. 평소에 테마불사 영상을 봐주시고 본업으로 단타 매매가 힘들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 들어오셔서 편하게 같이 수익 보시면 됩니다. 내일 금요일자 이지만 부디 수익 실현하시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 이상 테마불사 김팀장이었습니다. 또 뵙죠.